성세모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불교 포교 전문 채널입니다. 주위에 구독 권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부처님 정법을 펼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만들어서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절연성도입니다. 반년을 끊어야 도를 이룬다. 절연성도. 오늘 내용에 아주 필요한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기도 참선을 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다. 기도 참선을 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다. 예, 유심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우리들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정보를 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수행 마음 공부에서 얻는 행복이 그러합니다. 수행 마음 공부를 잘하면 분명히 행복해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니 수행 마음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수행 마음 공부를 근본으로 하는 우리 불교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불자들이 수행 마음 공부를 잘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단순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의 단순화입니다. 기도 참선 등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생활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스님들이 복잡한 세속의 인연을 끊고 출가하는 것도 그 포인트는 단순화에 있습니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도 시타르타 태자로 계시다가 출가하신 자체는 삶의 단순화였습니다. 또한 출가하신 이후로도 그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중을 돌며 따라다녔던 다섯 명의 수행자들이 부처님이 유미죽 공양을 하는 것을 보고 떨어져 나가자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수행하기가 좋다 하시며 홀가분해 하셨습니다. 후일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큰 깨달음을 이루신 이후로도 부처님은 앙거 제도를 만들어 수행자로서 단순한 생활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스님들이 겨울 석 달 동안거, 여름 석 달 하안거를 지키고 있습니다. 안거 기간 동안 스님들의 참선 기도 생활은 참으로 단순합니다. 하루 종일 대부분의 생활이 참선 기도입니다. 특히 제가 기거하고 있는 이곳 무문관 생활은 더욱 그러합니다. 완전히 문을 걸어 잠근 폐문 생활이다 보니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수행뿐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 참선을 잘하기 위해서는 스님들처럼 안거를 지키고 무문관에서 지내는 등 극단적 단순화는 아닐지라도 가능하면 생활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내용들이 다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단순화는 수행을 잘하기 위한 총론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 강론에 들어가서 둘째, 만남의 단순화입니다. 기도 참선 등 수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만나는 사람을 현저히 줄여야 합니다.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난다고 해서 인생살이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괜히 만나서 마음 불편하고 시간 뺏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면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간의 만남도 그러하고 개모임 등 단체와의 만남도 그러합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도 인연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는 억지로 관계 짓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개별적으로 스님들조차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님들 모임에도 가능하면 나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만나고 나면 뭔가 마음 불편하고 시간 뺏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셋째, 전화의 단순화입니다. 주위에 보면 기도 참선한다는 사람들이 전화 걸고 전화 받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전화 또한 망상 일으키고 시간 뺏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공무상 일을 볼 때도 간단하게 문자로 처리하지 실무자들과도 긴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 외에는 그것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편지를 보내 스님 휴대폰을 분실하였는데 처음에는 연락망이 다 끊어져 좀 섭섭하더니 제 기도하기에는 너무 좋습니다. 당분간은 많이 편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부지게 수행하실 분들은 그 시간만큼이라도 전화기를 없애기 바랍니다. 이곳 국내 유일의 3년 정진 특수선방인 무일소는 무문관은 일절 휴대폰 사용을 금지합니다. 입방할 때 애시당초 휴대폰을 다 거두어 버립니다. 넷째, 수행 내용의 단순화입니다. 예를 들어 정근하는 불자라면 관세음보살 부르는 관음정근 하나로 밀어붙일 일이고 화두 참선하는 불자라면 딱 하나의 화두로 밀어붙일 일입니다.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면 산매에 들기가 어렵습니다. 수행은 학자들이 이것저것 많은 자료를 모아 결론을 도출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수행은 미련한 듯이 오로지 단순화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경전 독송하고 사경하는 범위도 제가 제시하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5대 수행만 하시면 모든 것을 다 성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섯째는 알의 단순화입니다. 기도 참선 등 수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알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우리 불자들 중에는 너무 많은 무속 지식 또 무속 잡동사니를 머리에 넣어두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답답한 일이 있어도 온갖 곳을 찾아다니며 묻습니다. 그런데 그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알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알을 단순화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근본 말씀인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정통 법문을 들어야 합니다. 교리를 배우고 나면 부처님 말씀 하나만으로 단순화됩니다. 즉, 알의 단순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잡다한 지식이나 비불교적 상식은 없어져 버립니다. 부처님 제자, 불자라면 반드시 부처님 말씀으로 분명한 체계를 세워둬야 합니다. 멤버십 제도에 들어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들 느끼시겠지만 불교 공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불교 공부하면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아도 오히려 아주 단순화되어집니다. 그리고 명료해집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더 이상 딴 데 엉뚱한 데 기웃거리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 말씀 교리를 통해서 알의 단순화가 이루어져야 제대로 기도 참선 등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불자들이 기도 참선 등 수행을 제대로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화, 심플화입니다. 첫째, 생활을 단순화하십시오. 둘째, 만남을 단순화하십시오. 셋째, 전화 등 통신수단을 단순화하십시오. 넷째,
수행 내용을 단순화하십시오. 다섯째, 앎을 단순화하십시오. 예,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기도 참선 등 수행에 큰 도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늘 말씀드리는 5대 수행. 예, 5대 수행은 뭐 다 잘 아실 겁니다. 독송하고, 사경하고, 관음증근하고, 전민예배, 참선. 예, 이 5대 수행으로 완전히 내 삶을 좀 단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권선보살.